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원 엘레나고요. 지금 JCS에서 프로젝트 클래스는 6학년부터 8학년까지 가르치고 있고 그 과학은 8학년부터 11학년까지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뵈는 분들 중에 거의 한 분만 제가 잘 아는 것 같은데 네, 초등학교 아이들은 잘 모르고는 있지만 저희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강의보다는 약간 워크숍 그런 분위기 안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제 소개 잠깐 하고 이제 부모님들도 같이 소개하시면서 저희가 어차피 한 시간 넘게 같이 있어야 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하면 좀 아쉽잖아요. 그래서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8년 전에 한국에 와서 살게 됐어요. 그래서 한국말을 할 때 이렇게 대화는 conversation은 괜찮은데 이런 강의나 아니면 뉴스나 뭐죠 신문 있는 거는 제가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가 저거는 무슨 말일까 한국말 썼는데 저건 어색하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렇게 proofreading 부탁은 했는데 본인도 이렇게 읽으면서 아 무슨 말이야 이렇게 모르시더라고요. 저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래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좀 물어봐 주시고요. 저는 그 아까 들으신 것처럼 아이 두 명 있고 이제 한 명은 감사하게 이제 보낼 수 있고 또 한 명만 이제 다시 1학년부터 12학년까지 키워야 되는데 참 힘들죠. 한 명 또 여기 네 명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두 명도 지금 너무 힘든데 예,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세미나는 이제 동기 세미나들 많이 해요. 그래서 동기 세미나 하는 이유가 제가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이제 Educational Psychology 교육 심리학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 심리학 안에서 이제 Motivation 학생들과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어떻게 동기를 향상시킬 수 있는지 왜 동기가 내려가는지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해서 제가 배웠던 부분들을 또 부모님들하고 같이 쉐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학생들이 혹시 8학년 이상 부모가 계세요? 저는 저희가 간단하게 소개를 한다면 그냥 약간 그 아이스브레이커처럼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냥 본인의 이름하고 그리고 아이들의 영어 이름은요. 제가 한국 이름으로 얘기해 주시면 이 커넥션이 잘 안 돼서 아이들의 영어 이름하고 몇 학년인지 그러면 또 이렇게 같은 학년 학부모가 또 만나실 수 있으시고 그리고 JCS에서 만약에 좀 오래 계셨으면 뭐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고 마지막에는 이제 애들 얘기만 하면 좀 그러니까 그러니까 허비 지금 좋아하시는 활동이나 아니면 그게 딱히 없으시면 주로 이제 대학교 한국은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다른 분들한테 이렇게 대학교 전공을 물어보면 이 사람은 이 분야 인트레스 있구나 뭐 관심 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한국은 조금 다른지 만약에 허비가 없으시면 그 부분을 같이 쉐어해 주시면 서로가 어느 분이신지 좀 알기가 좀 쉬울 것 같아서 또 그 에밀리가 이제 졸업반이잖아요. 졸업반이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아이들 졸업하는 아이들 이렇게 인터뷰 같은 거를 하는데 이제 거기에서 딱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좋은 점을 얘기하자면 이렇게 고민을 했대요. 근데 그 중에 자기가 제일 좋은 부분은 이제 선생님들. 근데 저도 여기에서 일한 지 한 3년 반? 한 4년이 돼가나요? 예, 근데 진짜 선생님들은 아주 축복받은 학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브랜든이 다녔던 영어 유치원도 거기서 2년을 일하고 그리고 여기로 왔는데 좋은 선생님 찾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이렇게 외국 선생님들을 이렇게 모셔오는 게 그리고 진짜 본인의 분야를 잘 아는 부분만 아니라 이제 아이들을 진짜 생각해주고 사랑해주고 참아주고 저희 부모님도 아시잖아요. 애들이 말을 들을 때도 있지만 안 들을 때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좋은 이렇게 오히려 아이들한테는 좋은 선생님, 저한테는 또 이렇게 좋은 동료분들을 만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바쁘죠. 저희가 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일하고 오시다가 하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그 혹시 전에 마인드셋이라는 부분을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왜냐면 이게 연구된 지 조금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런 트레이닝 아니면 아이들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 이렇게 온라인 프로그램도 되게 많이 발달이 됐는데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아니신가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스탠퍼에 계시는 캐롤 드웨크 교수님이 만드신 그런 연구 대상으로 이제 많은 세미나리나 트레이닝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님들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쉐어하는 부분이 그 컴퍼니에서 지금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그런 컨텐츠를 제가 쉐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오늘 할 것은요, 이제 간단한 질문 아니면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아서 우선 설문하고 마인드셋에 대한 리뷰하고 그리고 오늘 배우신 부분들을 같이 적용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 퀘스처넬인데요. 이 퀘스처넬을 한번 읽어보시고 그 옆에 숫자들이 있어요. 그럼 그 숫자대로 이렇게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 숫자대로 답을 해주시면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지금 가지고 계시는 마인드세트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읽어보시고 아 답이 이거겠다 보다는 그냥 약간 아 주로 내가 이런 생각을 하지?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연구는 이제 저희가 택시 운전사분들은 지금은 모르겠네요. 왜냐면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도 있고 하는데 이제 원래 택시 드라이버스들은 이제 내비게이션 있기 전에 근데 내비게이션 있어도 약간 어디가 어디면 저희도 내비게이션 안 듣고 그냥 알아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택시 드라이버 하려면 이런 스페셜 어웨어니스 아 어디가 어디고 얼마나 크고 그리고 만약에 운전 잘하시는 분들은 아 내 차가 이 사이즈니까 내가 들어갈 수 있고 못 들어간다. 근데 저는 그게 진짜 안 돼요. 그래서 아무리 스피드를 봐도 못 들어갈 것 같은데 남편은 아 들어갈 수 있어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이 택시 드라이버들은 그게 더 발달돼 있을 거다. 그 뇌의 분야가 더 클 것이다, 더 무거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테스트를 해봤는데. That's exactly what they found. On top of that, the longer a person had been a taxi driver, the bigger the hippocampus was. 그래서 실제로 찾아봤을 때 그 운전 기사들 분들께서 이 뇌에서 이런 스페셜 어웨어니스 있는 부분들이 이제 더 크고 그리고 더 오래 운전하신 분들이 이제 그 부분이 더 크다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페셜 어웨어니스 참 중요한 부분인데 저는 안 가져 있고 저희 남편 근데 에밀리도 조금 잘하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 연구에서는 이제 뇌가 바뀐다. 뇌가 더 그 강해질 수도 있고 뇌가 더 커질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더 똑똑해진다는 그런 그 연구 안에서 나온 거라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부러 보여드리는 것이었어요. 이제 그 퀘스처넬처럼 보신 거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인드셋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마인드셋을 생각하시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면 이제 저희가 지식이나 능력을 어떻게 얻는지 그것을 바뀔 수가 있는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두 가지가 growth하고 fix인데 먼저 fix mindset을 보시면 저희가 능력은 있는데 그거는 타고난 능력.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똑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죠? 뭐 일론 머스크 아니면 이렇게 이름들이 뭐 빌 게이트 그러면 아 그 사람은 태어났을 때부터 천재적으로 태어났고 그 사람은 똑똑하게 태어나서 똑똑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제 six mindset의 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자기 똑똑한 것을 바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뭐 그 한국어 그 단어가 뭐죠? 그 수학을 포기한 슈퍼 배가 그런 아이들이나 어른들을 보시면 아 난 수학은 진짜 못해. 뭐 내가 아무리 뭘 해도 못해. 아니면 내가 그 슈퍼라는 것을 바꿀 수 없다. 라면 그게 이제 픽스 마인드셋 안에 들어가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퍼포먼스 골 오리엔테이션은 제가 제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자기만 100점 맞았다. 그러면 되게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하고 근데 시험이 너무 쉬웠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나만 100점, 다른 애들은 뭐 80점, 뭐 0점. 그게 이제 performance goal orientation.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스스로 잘한 것에 포커스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비교한다면 만약에 제가 뭐 75% 받았는데 100%에서 75%면 별로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75 밑에. 그럼 내가 그래도 잘했어. 약간 그런 부분. 근데 fixed mindset에서 약간 opposite 반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growth mindset이에요. growth mindset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태어나고 난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을 바꿀 수 있다는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인내를 하고 계속 꾸준히 effort를 넣는다면 이거를 바꿀 수 있다는 그 개념이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것을 스스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만약에 수학에서 아이들이 주로 fraction 이걸 뭐라 그러죠? fraction 죄송해요 제가 한국말을 말할 수 없네요. 오케이 그 뭐 1분의 4 그 뭐라 그러죠?
아, 분수. 네. 만약에 제가 분수를 하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될 거라라는 생각이 들면 안 하잖아요. 그죠? 아, 하지만 내가, 그래도 내가 한 다섯 개만 하면 좀 더 잘 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면 이제 그걸 풀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아이들이나 사람은 이제 growth mindset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내 능력을 평가하려면, 나는 쟤보다 더 잘했어. 뭐 수능에서 나만 뭐 몇 점인지 모르겠네요. 뭐 나만 100점 맞아서. 이게 아니라 만약에 수능에서 100%라면 아 내가 100% 했기 때문에 잘했다. 아니면 90% 했기 때문에 잘했다. 다른 사람 상관없이. 그래서 그 부분들이 이 growth mindset하고 fixed mindset에서 다른 그 큰 그 differences들이에요. 근데 부모님들은 또 딱 이렇게 마인셋이라는 타이틀을 보셨을 때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지? 내가 이걸 왜 알아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제 주로 동기에서 저희가 배우는 부분들의 하나는 이제 영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연구를 했을 때 이런 마인셋을 갖고 있으면 이런 좋은 결과를 받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쓰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였냐면 이제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만 이거를 가르쳐주면 그 좋은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학생들 뭐 공부를 조금 하든 중간 average 정도 하든 잘하든 모든 학생들한테 좋은 영향을 주고 그 영향 중에서 이제 achievement gap이라는 게 만약에 그 아예 못하는 애들이 뭐 D 받는다 그래요. 그리고 잘하는 애들이 B 받으면 이 차이점을 achievement gap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더 줄여주던가 아니면 성적이 올라가고 그리고 그 뭐죠 태도가 더 좋아지고 그런 부분들이 연구 결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마인드셋이 중요한 거구나.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과 또 부모한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컨클루션이 오는 거죠. 이제 두 마인드셋을 비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보시면 네? 아닌가? 잠깐만요. 오케이. 이 부분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categories에서 봐서 growth mindset이 어떤지, fixed mindset이 어떤지를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지능에 대한 믿음, 갈망, 도전에 대한 관점, 인내, 비난, 판단에 대한 반응, 다른 사람의 성공에 대한 반응, 성공을 위한 계획, 통제 가능한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definition 안에서 이렇게 하나씩 알 수가 있는데요. 아까 지능에 대한 믿음은 지능은 타고나야 된다. 내가 똑똑하려면 똑똑하게 태어났어야 된다. 약간 그런 믿음을 갖는 거고 그리고 갈망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똑똑하게 보이고 싶고 내가 못하는 거 아니면 내가 그 바보라는 것을 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 중에 많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알면 이렇게 손 들고 자기가 모르면 네, 그런 것처럼 저희 어른들도 그렇잖아요. 괜히 특히 그 동양 문화에서는 자기가 실수하는 거, 자기가 모르는 거 되게 이렇게 안 보여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생님들이 주로 그 외국에서 많이 왔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오히려 네가 몰라도 그래도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저희가 알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잘 몰라도 틀릴 것 같아도 답을 얘기하라. 그러면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이거는 내가 100% 잘 모르겠지만 약간 자기가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이렇게 오픈하는 건데 이제 그런 학생들은 이제 fixed mindset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이고요. 그리고 도전이 있으면 도전을 안 하려고 해요. 왜냐면 만약에 도전했다가 자기가 못한 것을 보여주기도 있잖아요. 그럼 약간 안정적이에요. 자기가 그냥 잘하는 거, 자기가 그냥 편하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만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러한, 근데 이게 아이들만 아니라 이제 어른들한테도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인내심. 뭐가 어려워지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든이 지금 그 운동 같은 거 다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매번 하는 거는 걔 골프인데 이제 골프에서 뭐를 해야 되나 봐요. 그걸 해야 다음 레벨을 올라갈 수 있는데 이제 계속 안 되니까 저희한테 와서 자 이제 학원 그만두겠다. 학원 재미없다고.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그 딱 이걸 하나 넘어가야 되는데 해봤는데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런 부분. 그러니까 어려워지면 아 나는 못하니까 그냥 포기해야 되겠다. 다른 부분은 이제 criticism, 판단이나 비난 아니면 이렇게 feedback
그래서 저희도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주잖아요. 아니면 이제 사업을 하시면 이제 누구 이렇게 직원들이 있으시면 뭐 그 뭐죠? 커스터머스들한테 뭐 잘했다 아니면 뭐 잘 못했다 이렇게 딱 얘기를 받았을 때 이제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 대해서 누가 평가를 했다는 것을 되게 싫어하고 안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러니까 성공을 했으면 좋아하면 되게 이렇게 잘했다고 얘기해주고 칭찬을 하잖아요. 근데 fixed mindset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게 약간 부러우면서 그리고 자기가 성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또 보여지는 거잖아요. 나는 그만큼 못한다는 거. 근데 저 사람은 더 잘한 거. 근데 한국에는 이제 수능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딱 이렇게 순위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1등은 한 명. 이번엔 두 명 나왔다 그랬나요? 아닌가?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 관심 없이. 네, 이게 항상 이 경쟁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보다 더 잘해야 돼. 아니면 이게 컴피티션이기 때문에. 근데 누가 잘했을 때 나는 못한 거다. 아니면 어떤 그런 그 직업들이 있으면 이거 하나 들어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니까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하고. 그리고 그랬죠. 그러면 성공을 위한 계획 통제는 성공을 위한 계획은 본인들이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엇을 하든 이게 능력이 올라가지 않는다. 재능이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죠. 내가 무엇을 하든 상관이 없으니까 내가 기획을 해도 이게 아무 의미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하죠. 이게 이제 fixed mindset 갖고 계시는 분들의 그 특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그 반대 growth mindset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제 능력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제 노력을 더 하고 그리고 그 자녀분들 중에서 아니면 본인도 보실 때 이게 어렵다. 그러면 포기하시는 게 아니라 어려워도 내가 이렇게만 조금만 더 하면 아니면 이거를 더 찾아보면 내가 할 수 있겠다 하면 이제 계속 공부를 하시고 노력을 하시게 되잖아요. 그리고 갈망은 누구하고 비교해서 내가 더 잘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거 하나 더 발전했다. 아까 허비 중에 어떤 분이 약간 이렇게 발전하는 것을 새로운 거 배우시는 거 좋아하시는 어르시죠? 네, 아니셨나요? 그러니까 늘 새로운 걸 추구하는 거죠. 추구하셨으니까. 네. 오케이. 그러면 요즘에 부모님들이 뭐 하실 때 내가 하나 임프루브 했다. 하나 올라갔다. 그런 게 있으셨나요, 혹시? 아닌가요? 저도 이렇게 생각하려는 요즘에 하는 게 없는 것 같은데 이제 전에 조금 했던 게 스노우볼딩을 제가 조금 배우고 있었어요. 남편한테. 왜냐면 남편이 이제 혼자서 배웠고 근데 이제 가족들을 이렇게 그 윈터 때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씩 배웠는데 이제 초보 혹시 스노우볼딩 하시나요? 조금 하세요. 아니면 스키? 한국은 스키 많이 하시던데 스키 하세요? 그래서 이제 스노우볼 초보는 이제 이렇게 가요. 이게 스노우보드면 이렇게 그냥 앞으로 가는데 그 보드가 그냥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더 발전하려면 이렇게 S라 그러잖아요. 이렇게 갔다가 어떻게죠? 기억도 안 나네.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남편이 이렇게 잡아줄 때는 감이 오는 것 같은데 이제 혼자 하려면 이게 밸런스도 안 되고 안 되니까 되게 실망스러웠다가 이제 한 몇 년 전에 한국에 저 왔을 때 조금 되더라고요. 이제 되겠다. 근데 문제는 한 2년 전인가요? 제가 이 부츠를 너무 큰 거를 했는지 계속 넘어졌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안 하고 있어요. 너무 심하게 넘어졌는데 이제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지? 막 이러다가 넘어져서 근데 그때는 이제 S가 된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올라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저 사람들한테 나는 S를 한다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아니라 이거는 그래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try 하다가 이제는 포기했지만 여기 growth에 갔다가 이제 fix로 mindset이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분들은 이제 도전이 있을 때 되게 흥미로 봐요. 그럼 만약에 저희가 그 학생들, 저기 교장 선생님도 스노우볼딩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전에 말씀하시기로 이게 약간 바닥을 스쳐가면서 그거 해보고 싶으시다고. 그래서 그런 것을
그게 어려워 보이는데 어 그래도 이거는 약간 어 나 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생각 갖고 계시면 이제 도전을 그렇게 받아드시고요. 그리고 아무리 힘들어도 뭐 몇 번 이렇게 못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도전을 하는 부분하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드백 받았을 때 어 그렇지 않아 나는 이게 더 퍼펙트해 이게 아니라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이 부분을 바꾸면 되겠구나 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성공을 했을 때 어? 이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그래서 그런 그 문서들이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무슨 그 스티브 잡스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니면 중국에서도 사업을 되게 크게 하시는 분이 제가 듣기로 9 to 6 뭐 9시부터 6시까지 일하고 초일날까지 일할 수 있으면 이렇게 성공을 한다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이제 배우고 싶다라는 부분은 이제 growth mindset을 갖고 오신 부분이고요. 마지막은 내가 계획을 하고 그 계획대로 한다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서 그 약간 summarize를 한다면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저희의 행동이나 다른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제일 basic한 그 차이점은 능력은 바뀐다. 아니면 능력이 바뀌지 않는다. 능력이 안 바뀌면 그거에 대한 거 이제 아무것도 안 하세요. 능력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능력이 바뀐다고 생각을 하시면 그거에 대한 투자, 시간, 노력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growth mindset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결과들 몇 개 그 같이 share했는데요. 이게 조금 더 구체적인 결과들이에요. 그래서 이 growth mindset을 학생들한테 가르쳐 주는 그런 strategy 중에 하나가 제가 아까 보여줬던 그런 영상. 아이들한테 뇌는 바뀐다. 커넥션들이 더 생긴 건다. 네가 경험을 하고 공부를 할 때 이런 것이 된다. 그럼 아이들이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저희도 계속 노력하면 할 수 있어. 근데 왠지 이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게 그 느껴지는지 이렇게 결과들이 다르다고 얘기는 하네요. 그래서 동기도 높아지고 참여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거는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이제 저희 아이들이 이제 숙제 주잖아요. 막 해요. 했어. 근데 숙제에서 틀렸어. 근데 틀린 것도 안 보고 왜 틀렸는지도 검토를 안 하고 바꾸질 않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막 네가 뭘 틀렸는지 보고 알고 바꿔야 이제 배울 수가 있는데 이 트레이닝의 아이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런 growth mindset 트레이너를 받으면 아이들이 그거를 검토하고 내가 이걸 잘 했는지 그리고 수정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홈룸이 10학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8학년부터 11학년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혹시 그 브레이크트루 비디오 보셨나요? 이 과학에 대한 컨텐츠를 1분 30초 동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재미있게 근데 어려운 부분 설명하는데 이제 제 10학년, 11학년 학생들이 그거를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고 있어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뭐가 어떻게 진행될 거고 그거를 하는데 이제 요즘에는 테크놀로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그 스펠링 잘못했으면 이제 빨간 줄도 있고 그래머리 틀렸으면 파란 줄도 있고 근데 제가 딱 그 뭐죠? 그 평가? 평가를 딱 봤는데 스펠링 잘못됐다고 나오지 그래머도 잘못됐다고 나오지 그리고 제가 애들한테 너희들은 이거 쓰고 나서 한번 보니? 안 보는 것 같은데요? 그냥 컴퓨터를 다 얘기해주지 않니? 이게 빨간 거고 이게 파란 거고 그래서 아이들은 요즘 아이들은 이제 막판에 이제 막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간 맞춰서 이제 그 서밋 하는데 근데 선생님들은 그게 이제 답답한 거죠. 다 하고 나서 한번 읽고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더 나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제 표준 시험 같은 거는 이제 그 선생님만 그 시험이 아니라 이제 그 미국에서도 그 스탠다라이 테스팅이 시작되잖아요. 이제 모든 학생들이 뭐 8학년 때 봐야 되는 시험, 모든 학생들이 봐야 되는 뭐 12학년 때 시험. 그러니까 그런 시험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오고 그리고 GPA. GPA 한국말로는 저희 남편도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GPA가 한 과목이 아니라 만약에 지금 하이스쿨 부모님이 안 계시네요. 근데 지금 하이스쿨 애들이 한 과목 5개인가 6개인가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점수 받는 게 다 합쳐져서 이 점수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4점에서 나오면 뭐 3.5 뭐 이렇게 그게 GPA이고요.
여기에서는 이제 저희 학교는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이제 퍼블릭 스쿨 같은 데 보면 아이들이 이제 공부를 못해서 이제 페일 하는 거죠. 그러면 아예 크레딧을 못 받아요. 왜냐면 이제 F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런 상황이 이제 덜 일어나는 거죠. 이런 growth mindset을 갖고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한국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누군가 대학교에 들어가면 주로 그 학생이 바로 4년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끝나는 트렌드인가요? 아니면 이제 들어갔다가 뭐 1년 쉬었다가 2년 쉬었다가 다시 갔다가 이렇게 졸업하는 시기인가요? 어떤가요? 쉬는 게 많아져요. 아, 쉬는 게 많아져요? 혹시 아시나요? 저는 여기서 대학교를 나오질 않아요. 그렇죠. 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애들은 군대를 가야 돼가지고. 아, 군대 가고. 군대 갔다가 1학년 마치고 군대 갔다가 다시 가고. 그렇구나. 네, 그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고대에서 수업을 하나 전에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너무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이 대학교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1년 하고 자기는 쉬어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동안 너무 공부를 많이 해서. 근데 한국은 좀 미국하고 다른 게 대학교 들어가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대학교 들어가 있으면 졸업하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조금 다를 수 있죠. 뭐 하버드나 예일은 들어가기도 힘들지만 한번 들어갔을 때 당연히 졸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만큼 더 열심히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growth mindset 갖고 있는 아이들은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중간에 포기하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계속 끝까지 졸업할 때까지 한다는 그러한 연구 결과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약간 그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저희가 그 성량 마인셋하고 픽스 마인셋에서 배웠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리고 만약에 부모님들께서 나는 좀 그 픽스 마인셋인 것 같다 아니면 내 아이가 픽스 마인셋인 것 같다 그러면 그 아이들을 어떻게 좀 더 그로스 마인셋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런 스트래티지들을 지금 나눠 드릴 건데요. 그래서 그 스트래티지들 중에 이것들이 제일 중요한 포인트들이에요. 그래서 그 성장 마인셋은 실수, 아까 실수 얘기하셨잖아요. 실수 아니면 리스크, 위험, 그리고 노력, 과정, 성장, expectation은 기대. 이 부분들을 포커스하는 그러한 전략들이에요. 그래서 하나씩 같이 얘기하면 어떤 전략들을 부모님들이 미리 알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실천할 수도 있는 그런 스트래티지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주로 아이들한테 그 칭찬은 할 때 어쩔 수 없이 약간 이제 결과, 그럼 A 받았어, 아니면 100점 했어, 뭐 실수 안 했어. 그거에 많이 그 포커스를 하는데 그것보다 이제 과정. 아이들이 전에는 홈워크를 할 때 5분, 근데 막 했다. 근데 지금은 뭐 7분 조금 더 잘, 뭐 이쁘게 아니면 더 정확하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그것을 오히려 칭찬을 해주는 거야. 그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리고 위험. 그러니까 아까 저희도 그렇잖아. 저희가 못할 거라는 게 딱 이렇게 해야 되면 내가 이렇게 실수할 텐데 내가 못할 텐데 그럼 자존심이 상할 텐데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아이들한테도 그 실수로 해도 된다. 그 리스크를 하는 게 좋다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는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이제 한국말로.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쉽게 얻는 성공보다는 도전하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이제 결과를 되게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정. 그러니까 내가 A를 받았어도 그냥 대충대충 해서 A를 받았는지 아니면 내가 진짜로 배워서 A를 받고 이 A를 받기 위해서 배웠던 것을 나중에 기억할 수 있지.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결과만 아니라 이제 그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이들이 만약에 숙제나 그 과제를 하고 있으면 그냥 과제 끝날 때 끝났구나 잘했어 이게 아니라 이제 과제하는 동안에 이제 영어를 잘 모르셔도 그래도 뭐 이렇게 수학은 그래도 그냥 이렇게 분명히 아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잘하고 있네 이런 방법은 좋은 것 같아. 아니면 아이들이 영어를 뭐 이렇게 써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뭐 딕셔너리 찾아보는 거 아니면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샘플 줬던 거 이렇게
이렇게 한번 찾아보는 거, 이런 스트래티지 쓰고 있네, 잘했어.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짚어주는 거죠. 그냥 그 딱, 이게 끝난 것만 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이렇게 하다가 스탁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모른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이렇게 해. 그게 아니라, 네가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전에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너 어떻게 했어? 이렇게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이렇게 나아지겠구나. 서브를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아이들한테 너희가 무엇을 배울 때, 경험할 때 너의 뇌가 뇌세포들이 서로 커넥션이 많아져서 뇌가 더 건강해지고 강해지고 그러면 더 똑똑해진다는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 아이들도 그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성장을 더 할 수 있죠. 이거는 그 거기에서 준 그 스트래티지 중에 하나인데요. 조금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거는 그래도 약간 적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 뭐 사촌들 아니면 이모 할머니가 나는 수학을 못해. 내가 원래 수학을 못하게 태어났어. 만약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이제 학생들한테 너는 그 사람한테 어떤 조언을 해줄 수 있니? 네가 growth mindset을 갖고 있다면 너는 지금 수학 못하는 게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수학을 못해서라는 그게 아니다. 너는 수학을 그래도 계속 연습을 하고 또 다른 그 스트래티지를 쓰면 너 수학을 더 잘하게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것을 이렇게 애플리케이션을 할 때 아이들도 더 그 growth mindset이 된다는 거죠. 다른 strategy는 이제 저희도 이제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실수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모든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실수한 것에 대해서 보여주기 싫고 실수를 안 하려고 많이 하는데 오히려 그거는 이제 약효과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아이들도 나 실수하면 안 돼. 약간 이런 생각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께서도 나는 이거 했다가 나도 실수를 했어. 너도 이렇게 하다가 실수하면 돼. 그리고 실수를 했을 때 네가 그 실수에서 배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해 주면 좋고요. 저희 브랜드는 얘는 실수하도 괜찮다는 거는 아는데 항상 실수하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제인데 이게 저번에도 이렇게 무슨 키 크느냐 할머니가 줘갖고 이게 먹다가 이게 다 흘렸어요. 실수였대. 그래. 흘리지 말라고 노력을 해야지. 근데 어제도 이렇게 침대 보니까 이렇게 아이보리 색깔인데 이렇게 파란 게 뭐가 있어? 이게 뭐지? 그래서 아빠가 얘 또 흘렸다고. 근데 브랜든이 하는 말이 실수해도 되지. 아빠도 실수하잖아. 실수는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그래도 실수를 안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냥 실수하면 된다가 아니라 그냥 그런 부분들 실수하면 돼. 하지만 그 실수에 대해서 이제 배워야 돼까지 가면 좋죠. 그리고 이제 보상을 하실 때 혹시 그 아이들이 뭐 점수를 잘 받았을 때 아니면 뭐 했을 때 이렇게 보상을 주시나요? 뭐 아이레디를 뭐 몇 시간 아니면 그 전에 제가 들었던 게 그 저희 학기 시작할 때 아이레디 그 테스트를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에서 누군가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아이레디 테스트를 그 뭘 받으면 엄마가 아빠가 선물을 사주기로 했다. 아니면 여기 엘리였나요? 엘리도 시험에서 뭐 그 점수가 잘 나오면 엄마가 자기가 아이돌 같은 거 좋아하니까 그 사주기를 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근데 기대 안 하고 그냥 그러셨어요? 그냥 기대 안 하고 했는데 네. 성적이 테스트 그런 거 좋았어요. 그래요? 잘 됐네요. 그냥 100점 말에 그래도 효과가 있었네? 그거 정말 있었고 경험을 하긴 했죠. 네. 시간 했는데 정말 좋은 결과가 있었구나. 다행이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써먹으려고 하는 거죠. 안 되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상을 해줄 때 그 결과만 아니라 그 과정.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노력을 더 한 게 보이고 그리고 그 이제 큰 그 고등학교 애들이나 중학교 애들을 이렇게 보면 아이들이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을 해요. 노력을 많이 하는데 노력을 했을 때 자기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스트래티지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냐면 이제 아이들이 그 시험을 봐야 돼요. 만약 중간고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중간고사를 봐야 되는데 중간고사를 위해서 이제 제 과학 수업에서 뭐 챕터 4개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이틀 전부터 그 챕터를 다 다시 읽었다는 거예요. 근데 첩대를 한 이틀 전부터 읽으면 이게 다 섞여버리잖아요. 그래서 딱 이렇게 했을 때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게 더 멘붕이 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걔가 노력은 했잖아요. 하지만 노력을 했어도 그 노력을 이제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이제 그 제 시험을 볼 때 너희가 그 챕터를 다 다시 읽지 말라, 그 읽지 마라. 너희가 노트를 쓰지 않냐. 노트를 먼저 보고, 노트에서 너희가 기억 안 나는 거, 아직 이해 안 간 거. 근데 그 대신 이제 노트를 잘 썼어야죠. 그냥 대충 썼으면 이제 이해 잘 안 되는데. 그러면 노트를 보고, 아, 나 이거 잘 기억이 안 나네. 이거 뭐였지? 예시가 뭐였더라? 그러면 그 부분만 책에서 보고, 이렇게 그런 스트래티지들을 아이들이 써야 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그냥 시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2시간 정도 다 봤으니까 이건 내가 노력한 거다. 그러니까 안 한 것보다 낫죠. 근데 그 2시간 동안 애들이 홈워크를 하는데 그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이제 뭐 딴짓 하다가 뭐 채팅하다가 이렇게 노트 쓰다가 뭐 음악 듣다가 노트 쓰다가 그러면 노트를 이렇게 읽어보면 이상한 게 적혀있어요. 너는 읽으면서 노트를 썼는데 왜 이거 했니? 그러면 이제 딴짓 하면서 이렇게 노트를 쓴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노력은 했지만 이제 좋게 그 노력을 다 쓴 게 아니죠. 그런 것을 보상할 때 그 결과만 아니라 이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스트래티지를 썼는지 하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아이들한테 큰 기대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기대를 갖는 거는 좋지만 이제 아이들한테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게 그러니까 나는 이 높은 기대를 갖는 이유는 네가 그거를 이렇게 밑할 수 있기 때문에 갖고 있다. 왜냐면 어떤 학생들은 부모님이 너무 이렇게 높은 기대, 뭐 스카이, 뭐 지금 공부도 못 하고 있는데 막 스카이 하면 애들이 이제 부담이 되게 크잖아요. 하지만 얘네들이 지금 한 이 정도인데 아 너는 그 정도면 돼.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성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제 아이디어한 그런 기대를 가진다면 만약에 아이들이 지금 이 수준인데 이것보다 너무 높은 건 아니라 이제 조금 높은 거. 그럼 여기 다시 위치했으면 조금 더 높은 거. 이렇게 천천히 올라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기독교 학교라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성경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제 마인드셋이라는 게 생각이고 이제 믿음이잖아요. 나는 능력이 바뀌기 때문에 내가 뭘 하면 이 능력이 바뀔 거다. 그런 생각과 믿음이어서 그러면 어떤 예시가 좋을까를 생각해봤는데 그 이름이 바뀌는 예시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럼 저희 부모님들하고 같이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18절 읽을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야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르되 아니면 효리계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네,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시면 이제 베드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이름이 원래 사이먼, 시몬이었는데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로 바뀐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이름을 바꿔줬을까? 이제 베드로는 이제 나중에 저희가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파운더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 그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가 생겼는데 이제 베드로 너는 rock, 반석이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주면 베드로가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나 반석이지 나는 교회에서 큰 역할을 할 거지 그것을 이제 기억하게 해주면서 그것을 믿을 수 있게 예수님이 그 이름을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 예시 말고 저희 성경에서 다른 예시를 아시면 이제 에이브람, 아브람, 아브람인가요? 아브람, 에이브람 해서 에이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람, 에이브람한테 처음에 했을 때 그 떠나라 그랬잖아. 75세셨을 때 떠나라. 그러면 네가 그 뭐죠? 민족의 아비가 될 거라 그랬잖아요. 그냥 한 명의 아빠가 아니라 민족, 많은 네이션스의 아버지가 될 거라고 얘기했는데 24년이 지났어요. 24년이 지났는데 아브라함은 아직 아이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이제 100살 때 낳기 때문에. 근데 99살 때 다시 하나님을 만나면서 네 이름은 아브람이 아니라 아브라함, 오 에이브람이라는 이름을 다시 바꿔주면서 그 다시 기억을 한 거죠. 네가 지금 애가 없어도 너는 민족의 아버지일 거라. 그러면 아브라함도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이제 나는 지금 애가 없어도
아이가 한 명 이상 있을 거다. 그리고 그 아이를 통해서 많은 그 descendants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마인셋을 생각할 때 저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 생각이 우리한테 어떤 믿음을 주고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행동, 어떤 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예시를 그 같이 share했습니다.